보고 있어요. 맘마 타임이에요? 기둘. 엄마마. 이거 좀 먹을까? 밥 있지? 뭐예요? 뭐... 아, 이제 멤버 밥이죠? 이제 밥 먹나 보다. 손 닦고 올게. 손 닦고 올게, 기둘. 왜 밥 보여줘 놓고 왜 가지가? 알았어, 손 닦고 올게. 알았어. 정말 치사하죠, 줬다 뺏는 거. 밥만 먹어볼까? 오셨다. 밥도 먹지? 아, 저 맛을 알면 이제 주걱 채로 먹겠다. 너 거 해. 주걱 먼저 먹고? 가만있어,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아빠 밥 조금 퍼줄게. 어떻게? 입에 넣은 거 맞아요, 저거? 아유, 감질나. 또 갖고 가, 왜? 왜? 어떡해. 왜? 여기 있어. 아, 여기 실망했어요. 여기 많아. 붙였어 또. 아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됐어, 미지겠다. 뭐 알았어, 아빠 뺏은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에도 지금 좀 이따 먹으려고. 어, 귀여워. 좋아. 기분 좋아졌어? 어, 이거 언제 먹을 거야? 볼따구 했는 거는. 밥 먹었으니까 배도 부르겠다. 나갈 준비해야겠다, 슬슬. 나가요? 저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요새는 이런 비대면 어린이 풀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오긴 아쉬우니까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슨 아빠가 초대한 특별한 손님들은 과연 누굴까요? 아니, 짐을 저렇게나 많이 싸들고. 어디예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각종 장난감들이 가득하고 넓은 실내 풀장까지 있는 키즈 파티룸이래요. 와, 여기 여름에 시원하고 좋겠다. 제일 좋겠다, 여기. 어, 여기 가야겠다. 네. 어, 여기 초대받아서 오면 진짜 좋겠다. 아빠는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준범이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지. 그 놀고 있어요. 기다려, 준범이. 아빠가 뭐 손님들 오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일이라도 좀 잘라놔야 돼.